자, 아무리 1등급 고난이도 문항이요. 얘는요, x값의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좌우가 항등식이다라고 풀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생각해 보면 x제곱 플러스 2x의 5승 플러스 5잖아요. 얘는 x를 밖으로 빼서 x의 5승, x 플러스 2의 5승 플러스 5라고 쓸수 있어요. 이건 얘네. 이건 얘네죠? 그럼 얘는 차수가 어떻게 돼? x의 5승, 그 다음에 뭐 개수가 뭐 있겠고, x의 4승, 개수가 뭐 있겠고, x의 3승, 아이고, 이렇게 x의 제곱, x 플러스 2의 5승이겠지? 2의 5승. 요건 이렇게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쓴 항을 생각해 보면 x 5승 한 번씩 더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x의 10승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x의 9승, 이렇게 하면 x의 8승, 이렇게 x 7승, x 9승, 아니 6승, x의 5승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5가 나오네. 맞죠? 이렇게 곱하면 x 10승, 9승, 8승, 7승, 6승, 5승까지 나오고 뒤에가 5승이 없잖아. 왜 어떻게 나와요? x의 5승이랑 2의 5승 아, 곱하니까 얘는 2의 5승이 개수고 얘 30이잖아. 네. 그리고 x의 4승부터 x의 1승까지 앞에 개수는 빵과 같은 거죠. 여기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A1에서 A4까지는 X의 1차, 2차, 3차, 4차를 원하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0이라는 걸 이걸로 통해서 바로 알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식과 여기 있는 긴 식에 X를 0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5가 남네요. 그럼 이쪽에는 x1승부터 x10승 다 없으니까 얘는 5, 얘는 a0가 남네요. 그죠? 그래서 a0는 5다라는 것도 여기까지도 쉽게 할수 있다. 자, 그럼 식을 이렇게 안걸 바탕으로 다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x5승, x 플러스 2의 5승은 얘는 어떻게 돼? A0은 5니까 이렇게 지워졌지? 그래서 A1, A2, A3, A4는 개수가 0이니까 다안 써줘도 되지? 그래서 A5, X의 5승 더하기 A6, X의 6승 더하기 A7, X의 7승 A8 뭐긴거 같지만 뭐 막상 써보면 몇개안 되니까 한 6개 돼요. 9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는 x의 5승으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 다 x의 5승 포함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x의 5승을 나누면 x 플러스 2의 5승은 어떻게 돼? A5승 더하기 A6X. 그러니까 차수 5승이 다 지워진 거니까 A7X의 제곱, A8X의 3승, A9X의 4승, A10X의 10승 이렇게 돼. 이해됐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x에다 0을 넣어보자. x에다 0을 넣어. 그럼 여기 0다 지워지지. 그러면 A5만 남죠? 그래서 A5는요, 32, 2의 5승이니까 이렇게 A5를 또 따로 구했어. 네, A5 따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1을 넣으면 3의 5승은 A5 더하기 A6 더하기 A9 7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잖아. A6에서부터 10까지 합. 6에서 10까지 합이니까 얘는 A6에서 10까지는 3의 5승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3의 5승은 3의 4승이 81이야. 9981이니까. 맞죠? 9981. 그러니까 3의 5승은 여기다 3 곱하니까 243 빼기 32 해서 211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어. 얘가 211. A의 5승이 32였으니까 2 곱하기 32. 얘는 빵. 얘는 5, 4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숫자 계산이 좀 이상하지만 20
이건 여러 단계, 이거 되게 복잡하게 풀리는데, 단계적으로, 뭐 보통 이런 거야. 계수 알려면, 계수를 알고 싶을 때는 1을 넣으면 되고, 끝에 성수를 알고 싶으면 x에다 0을 넣으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약분되는 거 찾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할수 있어요. 네.